자, 안녕하세요. 네, 3대3 가볼게요. 자, 먼저 일단은 전 저그 나왔고요. 같은 편은 토스 저그네요. 다들 구석탱이에 짱 박혀 있죠? 네, 위치가 다들 구석탱이에 있으니까 이럴 때는 재는 게 좋아요. 제가 이거 한두 번 말씀드린 거 아니죠? 여러 번 말씀드렸다시피 다들 구석이 있는 경우는 발전하는 게 좋습니다. 굳이 무리해가지고 막 초반 러쉬 할 필요가 없어. 종족 조합도 그렇게 좋은 게 아니라서. 근데 11시분은 선스포닝을 먼저 올리셨네요. 자, 토스. 주황색 토스. 6시 테란. 어? 잠시만요. 테란이에요, 테란. 이 맵이 8인용 맵입니다, 참고로. 네. 그래서 제가 6시 쪽으로 오버로드를 보낸 거예요. 괜히 보낸 게 아니에요. 8인 맵이기 때문에 6시로 보낸 겁니다. 자, 바로 옆쪽에 테란이 있으니까 거기다가 9시 쪽에도 토스가 있어요. 제가 지금 둘러싸였습니다. 이럴 때는 양방향으로 3cm 럴거드랍을 한번 하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상황을 보니까 괜찮을 것 같아요. 입구에다가 배럭 짓고 있네. 이러면 완전 괜찮죠. 오버 일로와. 괜찮겠지? 설마 마린 한 마리에 죽진 않겠죠? 이 오버로드가 지금 나오는 마린 안 죽을 거예요. 죽으면 말이 안 되지. 자, 선큰 짓고요. 가스 100원 되면은 상대 종족이 너무 좋은데? 토스 원테라님은 너무 좋은데, 상대방 종족 조합이 왜 이렇게 좋아? 성찰 온다. 성큰 미리 2개 정도 지어 놓을게요. 2개 지어 놓고 가스를 올리긴 해야 되는데, 이거 너무 가난해가지고 안 좋네, 상황이. 가스 하나 더 올리고요. 움직임을 잘 봐야 돼요. 상대방의 움직임을 잘 봐줘야 됩니다. 히드라덴을 여기 좀 구석에다 지을게요. 왠지 바깥쪽에다 지으면은 저한테 공격을 와가지고 강제 어택 당할 것 같아요. 선큰 좀더 짓고요. 드랍 업그레이드 해주고 럴크 업그레이드도 해줘야 되는데, 이게 자원이 너무 없다. 이거 움직일 것 같은데 나한테 올려나? 아, 제발 저한테 오지 마라. 저한테만 오지 마세요. 제발 부탁드릴게요. 한시 토스 빨리 나와야 돼. 이게 토스의 역할이 가장 중요해요. 여기서 같은 편 투저그잖아요. 그럼 토스가 왔다 갔다 해줘야 돼. 말좀 해야 되겠다. 왜냐면 그렇게 해야지 상대방이발목을묶어줄수가있는거죠. 상대방의발목을우리저그한테안오고발목을묶어줘야된다니까요토스가그래이렇게왔다갔다왔다갔다하면돼나럴커만나오면되니까조금만시간만벌어줘잠깐만.야야야,한시쪽으로간다. 야,이러면은그냥더줘야돼.아,오버로드가하필이면여기서아,곧있으면튀어나온다.여기로보내고일로와.저거만막으면돼요.
그렇지, 캐논 많아. 오, 좋아, 좋아. 오. 이러면 얘기가 달라지죠? 완전 유리해지는 거예요. 이거 하나만 더 완성되면은 바로 태워서 갈 거예요. 이쪽 태우고, 이쪽 태우고, 양쪽, 양방향이에요, 양방향. 막았어요. 좋아, 좋아, 잘했어. 저만 막아주면은 이제 할만하죠. 굉장히 할만하죠. 왜냐면은 럴커가 내려왔거든요. 올킬 빼주고요. 사거리 안 닿는 곳에서 내린 다음에. 아, 야, 뭐야, 얘. 아, 쟤 갇혔네, 저기. 괜찮아. 여기다 내리면 되거든. 어, 스캔 있어? 하지만 16킬이네. 스캔 있으면 뭐해. 16킬인데. 게이드. 뭐야. 아무것도 없잖아. 아, 스캔 있네. 스캔 왜 이렇게 많아, 양이. 와, 스캔 양이 왜 이렇게 많아요? 생각보다 스캔 양이 굉장히 많네요. 젠장할. 예상치 못한 스캔 만화였어. 하지만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9시가 올킬을 당했고, 6시도 16킬을 당했고요. 거의 한 부대 이상 잡혔죠. 그렇기 때문에 공격이 이제 더 이상 오기가 힘들 거라는 거예요. 14킬짜리. 14킬이야, 근데 이거 왜? 아, 아까 마린 오다 잡혔나보다. 대박이네. 22킬. 살짝만 안 돼. 긁어, 긁어. 에, 빨리, 경력 보면. 지금 이럴 때가 아니야. 지금 빨리 발전해야 돼. 바로 하이브 넘어가고요. 그래, 해처리를 째는 겁니다. 한시분이 잘 막아주셨어, 그래도. 아, 아깝다. 25킬. 그래도 개이득 봤죠? 저 정도면 개이득이죠. 이번엔 네 마리다. 저 또 왔어요. 앉아, 앉아, 앉아. 그리고, 그리고. 그리고 한 번만 더, 한 번만 더. 그렇지. 됐어, 됐어. 이제 빼, 빼, 빼. 빼고, 여기다 내리자. 이쪽에다 내리면은 굉장히 짜증날 거예요. 긁어. 그렇지. 이쪽 파일럿 다 긁어버려. 자, 하이브도 완성이 됐고, 디파일로 바로 가는 거죠. 입구에 성큰 도시 있고요. 방어적으로. 종족 조합이 워낙 안 좋다 보니까 방어적으로 하는 게 좋아요. 어, 잘 막는다. 우리 앞에 11시 저거분이 되게 좋은데요? 느낌이. 제 거만 신경 쓰면 되겠네요. 어, 남의 거 신경 쓰지 말고. 아니, 우리 편 거 신경 쓰지 말고. 내 거만 신경 쓰면 될 것 같아요. 하나 더 짓고. 네, 견제 좀 조심하면서 한번 드랍 가면 끝나겠네요. 히드라 드랍. 해처리 더 늘리고요. 상대방의 공격을 못 오는 이유가 뭘까요? 제가 초반에
솔직히 견제했잖아요, 그거. 일꾼 울킬시켜서 그럴 거예요. 안 그런가요? 제 생각엔 그런 것 같아요. 어, 12시 견 들어간다. 드랍 들어가네. 오, 나이스. 이러면 질 수가 없죠. 이렇게 돈이 없네요. 드론이 많이 없나봐요, 제가. 드론 좀 더 뽑아야 되겠네. 단순 히드라만 가지고, 예, 드랍을 가도록 하겠습니다. 9시로 말이죠. 어차피 9시는 병력이 많이 없을 겁니다. 그렇지 않을까요? 근데 왜 이렇게 빈 게 많아? 히드라가 또 워낙 토스 상대로는 또 강력하기 때문에 넥서스 강제한테 캐주면은 금방 깨지겠죠. 여긴 깨졌고 됐어요. 이제 12시도 다 깨졌고 이제 배고픈데 좀 뭐 먹을까요? 네, 커맨드를 먹도록 하겠습니다. 배고프니까. 배고플 때는 커맨드 먹어줘야지. 히드라는 좀 위치 좀 변경해야 되겠어. 왜냐면 가스 때문에 그래요. 요 가스 제대로 못 파니까. 아, 왜 그래. 때리지 마. 내가 잘못했어. 자, 이제 뮤탈 찍고, 퀸 찍고요. 네. 네, 뭐 급하게 할 필요도 없어요. 너무 유리해가지고, 네. 뭐 토스분도 뭐 이제 게이트 많이 늘려서 질럿으로 그냥 밀어붙이네요. 저렇게 하셔도 돼요. 마음대로 해도 될 것 같아. 이제 하고 싶은 거. 커맨드 먹방 한번 하면서 경기를 빠르게 끝내면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 3cm 럭커 드랍 할 때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토스분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같은 편이 투저그가 있다 하면은 토스분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초반에 왔다리 갔다리 해줘야 돼. 그래서 막 어그로 끌어주고 저그한테 공격을 못 가게. 그게 진짜 중요한 거예요. 초반에 저그가 굉장히 안 좋잖아요. 확실히 약하잖아 초반에. 초반 타이밍이 많이 약하기 때문에 그거를 이제 토스분이 좀 시간을 끌어줘야 되죠. 그게 진짜 중요합니다. 여러분들도 혹시 본인이 토스가 나오고 상대방이 투저그가 나왔다, 그러니까 같은 편 투저그가 나왔다 하면은 무조건 왔다갔다 하면서 막 센터에서 어그로를 끄세요. 토스면은 무조건 그렇게 하셔야 돼요. 자, 커맨드 먹방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감사히 잘 먹겠습니다. 네, 맛있게 먹을게요. 아, 맛있다. 네, 뽑아주고요. 임페스테랑 뽑아주고 왼쪽에 있는 것도 맛있어 보이네요. 왼쪽, 오른쪽, 오른쪽에 두 개 더 있네. 이것도 먹어줍니다. 네, 그리고 임페스테란 나오면은, 아우, 나갔네요. 커맨드 먹으니까 다 나가네요. 이렇게 하면서 경기가 끝났네요. 자, 수고하셨습니다. 일단 수고하셨는데, 이거 임페스테란 한번 터트려야죠. 그래도 나온 김에. 여기다 터트려야지, 씨. 자, 어쨌든. 수고하셨습니다.